안녕하세요. 영상사랑입니다. 오늘은 압력솥으로 옥수수를 삶아 보겠습니다. 준비할 재료는 옥수수, 물, 소금, 누수가나 설탕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옥수수는 비타민 A, B, E, 무기질, 리놀레산, 베타카로틴,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노화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면역력 강화, 암 예방, 내장 지방 제거, 변비 예방, 이뇨 작용, 보정 효과에 좋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옥수수 껍질, 수염은 버리지 말고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압력솥 바닥 부분에 옥수수 껍질을 깔아줍니다. 옥수수를 차곡차곡 넣고 위에다가 옥수수 껍질과 수염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옥수수 맛이 더 진합니다. 저는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어 소금 한 스푼 넣었습니다. 취향대로 소금, 유수가 대신 설탕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옥수수가 3층이라서 2층 높이까지만 물을 넣었습니다. 만약에 1층 옥수수라면 옥수수에 반만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압력밥솥일 경우 처음에는 강불로, 추가 움직이면 중불로 10분 정도 끓이고 불을 끕니다. 불을 끄고 약 18분, 김이 빠지고 빨간 단추가 내려가며 뜸이 다 들여졌습니다. 쫀득하게 맛있게 잘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사랑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